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데카메론 실전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기초 강의 때는 한장한 장의 의미만 살펴봤다면, 이제 그 배열법에 있어서 두장 이상의 카드가 나왔을 때, 그 카드의 앞에 또는 뒤에, 어떤 카드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카드의 해석이 이제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긍정성으로 이 카드가 지금 나왔는지, 부정성으로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앞에 카드나 뒤에 카드, 주변의 카드를 보고 또는 전체 카드의 배열의 느낌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시간은 실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 예측에 대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장 배열의 간단한 배열로 좀그 기초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또는 기초 과정의 어떤 그 키워드를 실제로 그 암기하셨다 하더라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적용하기 위한 훈련하는 좀 쉬운 어떤 배열법 위주로 해서 이 배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장 이상 됐을 때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끌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문장을 완성하고, 그죠? 또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드의 의미, 수많은 의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어떤 이야기를 이 카드가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빨리 알아차리는 것. 네, 그다음에 카드가 한장 이상 배열이 됐을 때이 카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카드는 어떤 카드하고 연결되는지. 그죠?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옆에 따라오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두 장이니까 바로 옆에 카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사 배열인지 상반된 배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리고 이제 같은 카드가 반복해서 나올 건데 옆에 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연습, 훈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상황을 보는 거 위주로 두장 배열은 그렇게 지금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카드 배열은 만난 지 1년 넘은 커플이고 20대 중반의 연인입니다. 이게 저 남자분이 뽑은 카드예요. 근데 나이가 아직 젊죠? 그런데 1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 요즘 1년은 기간이 어떨까요? 예전에 만약에 저희 때라면 1년 만난 거 이렇게 길다고 얘기 안할수 있는데 요즘 20대한테 1년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만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연애 기간이 우리 때랑 다르게 많이 짧아지니까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일반적인 추세는 많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만난 지 얼마 됐냐고 물으면 1년 됐어요, 6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300일 됐어요, 200일 됐어요 이렇게 하죠. 그렇게 날짜를 계산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이면 그렇게 짧은 기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딱 봤을 때몇 가지 생각하실 부분이 뭐뭐 있을까요? 여러분, 수비약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숫자가 공통적으로 또는 어느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지 두 장의 공통점. 또 이제 이미지 리딩도 해야 돼요. 근데 이미지 리딩 말고도 그 카드 본래의 이 카드의 본래 각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으로만 너무 이미지 리딩으로만 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건 어떤 키워드냐면요. 이게 웨이트 계열의 타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임상을 해보면 유니버셜 타로의 키워드를 많이 따라가요. 때로는 그림은 그닥 상관이 없는데 그림과 너무 상반되는데 유니버셜 타로의 키워드를 끌어서 해석을 해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봅시다. 여기 이제 카드가 뭐가 나왔나 봅시다. 10 소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8번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원소는 소드하고 펜타클 나왔거든요. 일단 소드가 나오면 약간 두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뭐가 뭔가 갈등과 뭔가 안 맞는 고민과 뭔가의 다툼? 의견 잘안 맞고 성격 안 맞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고요. 8번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간 어떤 그돈 아니면은, 그죠? 이제 이 데카메론에서는 돈보다 오히려 섹스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적으로 그
맺어진 관계라고 할까? 성적인 게좀 끈끈한, 네, 또는 성적인 관계가 이둘 사이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18, 두 개니까, 아, 약간 그 뒤쪽에 숫자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 만남이 거의 이렇게 무르익은 느낌이면서 어쩌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10이 나왔으니까. 물론, 10의 카드 중에서 원소별로 또 조금 의미가 다를 거예요. 예. 뭐 어떤 카드는 약간 결혼에 가까워지는 카드 있겠지만, 텐소드는 결혼에 가까운 카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커플이 오래 갈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그냥 여기서도 사실은 금방 볼수 있어요. 카드의 분위기를 안 봐도 숫자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숫자하고 원소만 봤을 때는 또그 분위기를 알수 있고, 카드 분위기 자체가 둘다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가요? 그 카드를 두 장을 보실 때 공통점 빨리 찾으시고 전혀 상반되면 상반된 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 상반된 것이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엔 이랬다가 지금은 이렇다라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은 여자 얼굴밖에 안 보인다. 네. 자, 남자 얼굴 여기 아예 안 보여요. 여기도 가려져서 이만큼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시선이 어때요? 서로 시선을 마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 얼굴, 여자가 위에, 데카메론 카드에서는 여자가 위에 있는, 체위적으로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여자가 리드하는 관계예요. 여자가 리드하거나 여자가 성격이 강해요. 기가 세다고 하거나 이런 거. 여성 주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여성 주도인 경우에 카드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사실 조금 오래 가기 힘들어요. 여자가 주도한다는 건 여자가 이끌어 간다는 거고 성격이 강한 건데 원소나 카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 별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봅시다. 자, 소통이 잘 되는 스타일들은 아니고 섹스 위주로 가는 카드의 느낌이죠. 둘이, 그쵸? 예, 소통 안 돼요. 예. 왜? 시선 안 보고 있고 여기는 아예 등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된 잘 되는 커플은 아니고 아직은 그냥 만나면 섹스는 유지되는 카드다. 그러니까 섹스는 유지되는 관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여성이 좀 여자가 이기적이랄까?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보세요. 여자는 표정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주도하는 느낌이고 남자는 이 상황을 어쩌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 카드는 어때요? 자, 남자 얼굴색 좋지가 않아요. 예, 별로 즐거워. 전혀 남자는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어. 여자는 그냥 뿅 갔나 봐요. 표정이. 여자는 너무 만족스러워해.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자기는 안 즐겁지만 여성을 위해서 그냥 어떤 약간 노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텐소드의 카드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서 해석은 어떠냐? 여자가 성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섹스를 뭐라 그러지? 섹스를 좋아해요, 여성이. 성욕도 강해요? 성욕도 강해? 그리고 막 주도적이야. 근데 이 과도한 성욕을 남자분이 힘들대요. 버겁대요. 그걸 맞춰주기가. 그래서 때때로 어때요? 그걸 자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관계한다기보다 본인이 손으로. 그러나 이제 만난 지 오래됐다는 건이 8이라는 숫자, 8펜타클. 자, 익숙한 손놀림. 그 얘기는 이 남자의 어떤 테크닉이 좋다라도 되는데요. 이제 꼭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남자가 여성의 신체라든지 여성의 기호랄까? 성적 기호? 이런 것들의 어떤 자극 포인트? 이런 거를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만족시켜주죠. 자기 힘들지 않으면서. 남자 힘들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섹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남자는 어때요? 별로 즐겁지 않고 이것도 버겁고 그래서 상당히 남자는 어떻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까를 뽑은 건 아니고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남자가 뽑았어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느낌에 아, 이 커플이 그렇게 오래 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약간 뭐랄까? 그 의뢰인 만나서 섹스하는 그런데 소통은 별로 잘안 되고 그러면 약간 싫증을 낼 수도 있고 남자 쪽에서는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 여성한테 약간 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사실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자, 다음 카드 넘어갈게요. 자, 이때 지금 이제 부부 관계인데요. 여기서는 40대 중반입니다. 결혼 7년 차. 네. 아이도 있고. 근데 1번 카드가 나인 완즈. 예. 그다음에 요거는 투소드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상반된 카드로 보여요. 그쵸? 이거는
칼, 뭐 스트레스 또는 갈등, 고민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나인 완즈인데 두 사람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긍정적이죠. 자, 이 카드는 긍정으로 읽을 때하고 부정적으로 읽을 때하고 완전히 좀 다른데, 그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대화 어느 정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했을 때는 부인하고 성적인 관계 나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성궁합이라 할까? 네, 괜찮다. 예, 그런데 어때요? 칼이니까 지금은 약간 장애물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2번 카드는 뭐예요? 2는 고민과 갈등이죠. 고민과 갈등인데, 왜또 장애물이라고 읽을 수 있냐면, 고민이나 갈등이라는 자체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웨이트의 투소들을 생각해 보면 바닷가에 여자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죠. 장애물이 생기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고 갈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카드는 뭔가 이게 있는 거고, 이 카드는 둘 관계 기본적으로 좋으나 나쁘지 않으나 어떻다? 현재 이렇다. 현재 임신 초기래요, 부인이. 그래서 몇달 동안 섹스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은 좀 되게 힘들다고. 예, 그런데 뭔가 가면 쓰고 있거든요. 참 재밌죠. 왜 가면을 쓰고 있을까? 자, 이거는 남자가 뽑았어요. 재밌게도 남자분이 그 거의 15살인가 연하의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맞아 계속 비슷한 부인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자랑 본인은 계속 밖에서 바람을 피고 다녔어요. 근데 본인이 뽑았는데 이런 걸 뽑아요. 예. 봤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부인하고만 안 했지 밖에 나가서는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숨기는 것이 있다. 그죠? 이건 부인은 아닐 거 아니야. 숨기는 여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투소드, 예, 본인 말로는 이제 이래서 임신이어서 조심하다 보니 몇달 섹스를 못 하다 보니 좀 자기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자, 여기서 그 완즈구가, 여러분, 완즈가 이거 아주 성적으로 강한 카드 아니면 또 뭐야? 일이죠. 일. 그래서 이 카드로 나왔을 때 여성이 여기 보면 남성은 뒤에서 약간 이 여성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여성의 표정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입 벌린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 카드가 일과 연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섹스와 관계없이. 애인 없는 사람도 이 카드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이프가 일을,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애를 셋인가 낳았는데 애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와이프가. 예. 그리고 오히려 이걸 뽑았을 시점에 남편분은 직업이 없었어요. 잠깐 쉬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약간 집에서 살림을 좀더 도와주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도 돼요. 여성이 굉장히 힘들게 이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남편은 살짝 속이면서 계속 결혼 초부터 바람을 피워왔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카드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크게 문제 없었어요. 잘 지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지우고 다음. 자, 다음 카드 볼게요. 헤어진 남친을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헤어진 남친하고 관계가 어땠나 볼까요? 여기 1번, 2번이죠. 이게 그컵 카드죠. 컵 카드는 약간 어떤 우정이나 약간 그런 친구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만났거나 이런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관계가 아니라, 얘랑 있으면 되게 편해. 그래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렇게 친해진. 편안한 남자여서. 얘기도 어느 정도 통하다 보니. 근데 남자가 굉장히 요리를 잘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요리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이 카드는 여성이 남자한테 뭔가 먹을 걸 주거나 요리를 하고 뭔가 기대찬 얼굴로 기다리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뭐 요리가 직업일 수도 있고, 요리가 취미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둘 사이가 그렇게 성적으로 이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으로 다가간 관계가 아니라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 여성의 이제 지금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본인은 그냥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만 하고
이제 남자친구, 남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직전에 사귀었던 남성이기 때문에 뽑았는데, 가끔 이제 데카메론 카드에서는 이렇게 성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둘이 섹스하는 관계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아는 사이거나 밥만 먹는 사이인데도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잘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요 카드 이해하는 거죠. 항상 여자가 이렇게 뭔가 남자한테 제공하는 카드가 아니라 이게 음식을 먹는 카드다 보니까 남자가 어떻다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요리를 잘해주고 맛있는 거뭐 해주고 이랬다 이렇게 읽고요. 때로는 요 카드가 나오면 우리는 밥 먹는 사이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밥만 먹는 사이에서 요 카드가 등장을 해요. 서로 옷을 벗고 있다 하더라도. 아, 그럼 아직까진 저녁 식사하는 정도의 사이구나. 아직 성적으로까지 가지 않았구나. 이렇게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자는 어때요? 이 그림에서 여자는 좀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죠. 예. 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자는 좀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남자는 조금 주저하고, 그럴 때이 카드 나옵니다. 30대 남성의 애정은? 현재 상태를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상태를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게 뭐예요? 1번 카드가 직전의 과거 일 경우 많죠. 그죠? 그거요. 2번은 이제 연결된 카드죠. 지금 이 남자 이제 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애정을 봤는데 이렇게 확실한 카드가 하나 나오면 바로 직전에 뭔가 있었던 거거든요. 애정사가 있었던. 그런데 이제 시작이고 소드3로 끝났 이게 두 번째 카드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시작하려다가 말았다. 금방 아실 수 있죠. 자, 누가 적극적으로 했나? 여자가. 여자가 자기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좋아하는 표시를 내고 만나자고 했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을 만났는데 결국 이렇게 소드 3. 어떻게 됐다는 거죠? 소드 3가 이별이잖아요. 이 자체가. 이별. 뭐 상처를 받다. 또는 사업이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죠.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스타일이 안 맞거나 어긋나거나 좀 자꾸 다투거나 서로 상처 주는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이 남자분이 여자가 이렇게 매달리면요. 보통 남자들이 거부할 남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 거부했대. 그 이유는 너무 성격이 안 맞았대.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좋아할 수 있는 성격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대. 그러면서 들여다보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 아쉬움. 어떤 아쉬움? 아, 이런 기회가 또다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막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자기를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 앞으로 절대 없을 수 있어서 잡고 싶으나, 나하고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쉽고, 놓친 거에 대해서 잡아야 되나? 이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 네, 그래서 남자의 어떤 살짝 이 카드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미련이나, 아쉬움. 그런데 이 카드가 남자가 스스로 거절할 때도 나온다. 거절 당할 때더 많이 나오겠지만, 거절 당할 때, 남자가 거절을 당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만, 남자 쪽에서 거절했을 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카드는 부부관계. 예, 지금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가 소드 나왔고, 예, 소드 나왔고, 잠자리 나왔죠. 그쵸, 잠자리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방을 들여다보잖아요. 예. 자, 이거 뭐예요? 소드 에이스. 쓰리 소드 좀전 카드잖아요. 자, 이거는 여자, 부인이네. 자, 이거는 남편이네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이 부인이 소드 에이스 칼이 그 음부 앞에 딱 너무 위협적으로 꽂혀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장애물. 예.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가 방해, 어떤 사람이, 못하게 하는. 자, 이게 입을 막 주름진 거 보이세요? 이게 막 괴로워하죠. 섹스를 못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자, 남자는 남자들 어때요? 들여다만 보고 못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도 지금 스트레스, 속상해요. 자, 이 집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이가 셋인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요. 서로 아빠랑 자려고 줄을 서 있대요. 그리고 막 둘이 손만 잡아도 애들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손도 못 잡고, 그래갖고 어떻게 둘이 밤을 보낼 수가 없고, 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셋을 다 이렇게 케어하고 키우다 보니까 어떨까요, 여자분이?
피곤해가지고 막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일단은 지쳐서도 섹스를 하기 힘들고 또뭐 하려고 해도 애들이 난리를 쳐서 그 가운데 막 끼어서 자니까 못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어때요? 눈치만 보고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지금 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경우도 두 사람이 그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잘못 보면은 둘 사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그렇죠? 볼 수도 있죠. 이거 딱 보고 그죠? 뭔가 그냥 칼 카드 두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누군가 한 사람은 되게 심하게 상처받았거나 이런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자가 남자를 거부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을 거부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카드가 여자 스스로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여성이 굉장히 고민 갈등하면서 이불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욕구는 이거인 거예요. 보이시죠? 손잡이? 남녀가 교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는 있으나 안 되는 거니까 뭐예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안 되면 또 어떤 방해가 있는 거죠. 방해가.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떨 때 나오냐면은 그 성적인 여성이 이제 어떤 과거에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릴 때뭐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상 그 다음 단계로 못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남편한테 들켰어. 그래서 남편이 너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 사람 만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막 외출을 못 하게 한다든지 못 만나게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남친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다 걸릴 수 있죠. 그러면 남친 입장에서 내 여자니까 내 여자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거나 자기 여친한테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응?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그럴 때 오히려 많이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림상 이 여성이 스스로 이 위치에 칼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꽂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애들인 거죠. 아이들이. 네. 방해물이 되는 거죠. 뭐 너무 난리를 치니까 둘이 뽀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2번, 1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